그동안 개관 지연 등 굴곡을 겪었던 상도동 김영삼 도서관이 고립도서관으로 새 단장에 문을 열었습니다. 고 김영삼 대통령과 상도동의 인연을 상징하는 새 문화공간이 마련된 건데요. 새로 개관한 구립 김영삼 도서관 박인철 사서장을 뉴스엔 이 사람에서 만나봤습니다. 사실 우리나라에 그 대통령 이름을 달고 있는 도서관들이 있어요. 근데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그 기록관 형태로 운영되는 도서관들이 대부분이고 지역 주민들이 다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공도서관의 형태는 아마 처음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공간이 좀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서 이제 휴식도 취하고 뭐 책도 읽고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운영해 볼까 해서 이제 그런 컨셉에 맞춰서 이제 개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. 김영삼 도서관은 이제 뭐 책이 많고 막 장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형태보다는 주민들이 약간 커뮤니티 공간 그리고 이제 기존의 도서관들도 물론 갖고 있지만 그것보다 좀 더 파격적인 형태의 어떤 그 놀이 공간, 그러니까 놀이의 느낌 아니면 뭐 만남의 공간 이런 형태의 그 공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주민들이 꼭 책 읽으러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라 뭐 친구를 만나러 올 수도 있고 가족 단위로 방문해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아니 다양한 뭐 놀이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관련된 문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일단은 그 입구에 들어와서 아래층 쪽은 공간이 그래도 넓고 층고가 높은 편인데 위쪽으로 올라오면 이제 보시다시피 약간 사무실처럼 층고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. 그래도 이 좀 높지 않은 층고를 좀 감안해서 좀 확장감 그리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서가들도 좀 높이를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자료들의 배치도 좀 빽빽하게 들어가 있기보다는 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좀 그래도 넓고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주려고 가구나 아니면은 디자인,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좀 고심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기존에 처음에 저희가 들어왔을 때는 진짜 약간 사무공간 같은 사무실 같은 느낌 그리고 좀 차가운 느낌의 그런 공간이었어요. 근데 이 공간을 좀 색도 입히고 또 가구나 이런 구조물들을 통해가지고 좀 친근감 있고 좀 편안한 느낌, 따뜻한 느낌으로 좀 바꿔가려고 노력을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이 도서관이 앞으로는 좀 주민들이 오실 때 뭐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누구나 좀 방문해서 편하게 이용하고 또 모임 공간도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모임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의 모임이라든지 뭐 독서 동아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들을 또 이곳에서 할 수 있게끔 좀 운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. 제가 이제 민주센터 분들하고 처음에 이제 여기 받으면서 회의를 했을 때 대통령께서 살아계셨을 때 약간 상도동 주민들이 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좀 친근한 공간이 되기를 좀 원하셨대요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입구에 들어오면은 바로 아고라라는 YS 아고라라는 그런 그 전시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대통령이 지내왔던 그리고 대통령 시절 그리고 이전 그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 그리고 그분의 뭐 업적뿐만 아니라 이 상도동에서의 생활 같은 것들을 좀 접해볼 수 있는 그런 전시실이 준비가 돼 있고요. 그리고 저희 4층에 보면은 대통령의 서재라고 해가지고 김영삼 대통령의 뭐 저서뿐만 아니라 그분이 좋아했던 책들 그리고 사진들 그리고 물품들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런 공간들을 통해가지고 대통령이 얼마나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나 이 상도동을 사랑하고 또 이 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들을 원했는지를 좀 느껴볼 수 있게 구현을 해봤습니다. 주민분들이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. 근데 많이 좀 안타까워하셨고 계속 문이 이제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관을 해서 주민분들이 많이 또 이 도서관 안에서 활동도 하시고 직접 기존에는 주민들이 그냥 일방적인 서비스를 받는 형태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도서관에 직접 참여하시고 직접 여기서 뭐 본인들이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받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서 다양한 활동가들 아니면 다양한 또 형태의 또 모습으로 도서관을 직접 함께 같이 이렇게 운영해가는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저희들의 이제 소망입니다. 예.